안녕하세요. 바이올리트리의 박홍규입니다. 모스크바에서 하루를 보내고 전날 찾지 못했던 짐들을 가지러 왔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짐을 찾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할 수가 없다고. 저 번호로 전화를 해야 돼요. 유심이 없어서 와이파이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슬슬. 첫 공연 장소인 보르네시로 이동 중입니다. 7시간의 긴 장거리 이동이었지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러시아 말로 더빙된 주만지를 보고 있네요. 저는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Tomorrow.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사운드 체크 중이네요. 리허설 현장 빠르게 한번 둘러볼까요? 이날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 이런 날이 많진 않더라고요. 엔지니어 분께서도 꼼꼼히 봐주셔서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쉬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보로네시이고요. 첫 공연, 첫 이번 공연을 앞둔 원규의 심정은 기분이 어떤가요? Outstanding. 네, 설렙니다. 다야? 네, 설레고 긴장도 되는데 덥다고 왜 말을 못해? 더워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뛰고 따라 불러주더라고요. 저도 더 신나서 열심히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끝까지 기다려준 보라 친구들 덕분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에겐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러시아 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들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